뭐 노래 뭐 굳이 설명할 거 없습니다.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경자 영자 미자 춘자야 집안에서 어떤 나느냐 순자 독자 희자 명자야 머니 커피 한잔 마시자. 이 두 줄만 연습 끝나면 나머지는 뒤는 저절로 되겠네. 일단 제가 노래 부르는 공식 세 가지를 항상 천수생 노래교실에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 콩나물대가리 일정이 찍히면 노래를 밀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귀에 닿지 않게 얘기할 거니까. 여기도 나왔네요. 경자 순자 밑에 그죠? 네. 첫 번째 가사 밀고 가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한 박자가 두 개 이상 연속으로 나오면 노래를 끊자. 경자 영자 이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시켜도 알겠죠? 한 박자 두 개잖아요 그죠?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식이 콩나물대가리 네 개씩 묶여놓은 거는 두 글자씩 부르자. 기억나세요? 그래서 미자춘자야를 미자춘자야 이렇게 두 글자씩 끊어 서로 끊듯이 부르는 게 훨씬 편해진다. 리듬감도 산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지금 첫 줄에 다 나온 겁니다. 경자 영자 미자 춘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밀고 끊고 땡겨주세요 이거야. 밀고 끊고 땡기는 거 밀당만 챙기면 노래는 이 노래는 끝납니다. 시작. 경자 영자 미자 춘자야 하이 집안에서 뭘 하느냐 둘 셋 넷 아, 중간에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설명도 한번 하고 갑시다. 굳이 표시 안 해도 되겠죠? 밀고 끊고 땡기는 거, 그죠? 일단 볼게요. 제일 높이 튀는 놈만 잡아주세요. 경자, 영자, 미자, 춘자에서 눈에 띄게 튀는 놈이 누구 있어요? 영이잖아, 영. 제일 높은 놈 말이야. 영하고 미, 뒤에 미자에 자. 그죠? 경자, 영자, 미자, 춘자야. 뒤로 놈만 잡아볼게요. 시작. 경자, 영자, 미자, 춘자야. 그렇지! 그러면 집안에서 뭣들 하냐에서는? 아니, 일단 튄다, 그죠? 집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놈이 뭐니까, 뭐다고, 안 하고 뭐다게 체크하세요. 집안에서 뭣들 하느냐야. 집안에서 뭣들 하느냐. 시작. 집안에서 뭣들 하느냐. 두 글자씩, 두 글자씩. 순자, 복자, 희자, 명자야. 보시면은 여기는 희자가 중요하겠다. 희자 동그라미 치고 내려가면서 옆에 하나 그려주세요. 계속 위에서 놀다 얘는 갑자기 밑에 희자가 툭 떨어지네. 순자, 복자, 희자, 명자야. 시작. 순자, 복자, 희자, 명자야. 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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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자야. 내렸다 올리는 거야. 순자, 복자, 희자, 명자야. 한 번 더 시작. 순자, 복자, 희자, 명자야. 알아서 하소, 그냥. 이따가 고쳐지겠지. 모닝커피 한잔 마시자. 시작. 모닝커피 한잔 마시자. 4층 3층 2층 2일층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저절로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경자 영자 미자 춘자야 집안에서 뭣들 하느냐 둘 셋 넷 순자 복자 희자 명자야 모닝커피 한잔 마시자. 두 글자씩 부르면 저절로 돼 불러지겠네요. 자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경자 영자 미자 춘자야 집안에서 뭣들 하느냐 둘 셋 넷 순자 복자 희자 명자야 모닝커피 한잔 마시자. 둘 셋 넷 집에서 하루 종일 굳은 일하고 시부모 신경쓰고 남편도 신경쓰고 자식들이 손을 썩여도. 야 이거 진짜 잔인한 노래인데요. 쉼표를 중간에 안 집어넣습니다. 잘못하다 죽겠습니다 이거. 야 이거 숨 쉬어가면 박자도 칠 것 같고 큰일 났네. 집에서 하루 종일 꾸준 일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시작. 집에서 하루 종일 꾸준 일하고
농정도 없네요 그냥 불러요. 뭐 땡기고도 없네요 그냥 불러요. 그냥 쭉 불러 불러. 농정도 없어. 그냥 밑에서 시백수 앞에다 내려가는 화살표만 그려놓고 시작. 집에서 하루 종일 꾸준히라고 한 번 더 시작. 설명할 게 없어요. 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살짝살짝 올라간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부르시면 돼요. 시부모 신경 쓰고 시작. 시부모 신경 쓰고 부 시커멓게 동그라미 치자. 그것만 쭉 미세. 집에서 다시 한번 시작. 집에서 하루 종일 꾸준히라고 시부모 신경 쓰고 남편도 신경 쓰고 똑같은 거 두 번 했네. 시부모 신경 쓰고 남편도 신경 쓰고 똑같은 거네요. 시작. 시부모 신경 쓰고 남편도 신경 쓰고 자식들의 속을 썩여도 두 글자씩 시작. 집에서 하루 종일 꾸준히라고 시부모 신경 쓰고 남편도 신경 쓰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할래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어? 다시 볼게요.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할래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할래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아, 뭔가 좀 그렇다. 좀 표시를 좀 해야 되겠다. 인생이 뭐 한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며에다가 체크 액센트 한번 줄게요. 살아야지 두 글자씩 동그라미 치시고.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시작.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그게 완벽하게 정확한 겁니다. 한 번 더 시작.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할래고 짜증내면 시작. 할래고 짜증내면. 할래를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짜증 두 글자 내면 두 글자 동그라미 치고. 여기가 조금 그래도 어려운 거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할래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나만 동그라미 치고 내려간 화살표 크게 하나 그려놓으세요. 나만 손해. 한 번 더.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할래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짠짜라단 짠짠 짠짜라단 짠짠 똑같은 거를 두 번 했지요. 한 번은 약하게 뒤는 세게. 요거야. 짠짜라단 짠 시작. 짠짜라단 짠짠 짠짜라단 짠짠 여기까지만 해. 경자 영자 리자 천자야 집안에서 못들 나느냐. 둘 셋 넷 순자 먹자 희자 명자야. 머니 커피 한 잔 마시자. 둘 셋 넷 집에서 하루 종일 꾸준히라고 시부모 신경 쓰고 남편도 신경 쓰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화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짠짜라단 짠짠 짠짜라단 짠짠. 여기까지는 했네요. 그죠?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시작.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저절로 불러질 겁니다. 힘든 동그라미 세상 동그라미 하시고요.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시작.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올라갔다 내려왔잖여. 이거 기본 멜로디입니다. 힘든 세상부터 시작.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허이.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둘 셋 넷 노래 부르고 춤도 춰보자. 부라고 아줌마 춤도 앞에다 내려라는 화살표만 그림을 주시면 되겠네요. 노래 부르고 춤도 춰보자.
부라고 아줌마. 부 한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 부라고 아줌마. 아줌마는 끊어주세요. 아줌마 끊어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올리고 내리고 뭐 멋있고 뭐 폼 잡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막 음정이 어떻고 박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불러 제끼세요. 신나게 그냥 박수 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